네, 칸 영화제가 개막 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와 배우들의 선전 등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칸의 모습은 어떤지 현지 마켓부스에 있는 쇼이스트 손민경 팀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손민경 팀장. 네, 안녕하세요. 쇼이스트 손민경입니다. 네, 먼저 칸 영화제 지금까지의 현장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올해 칸 영화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은 참가자들이 예년보다 훨씬 많이 참가하셔서요. 작년보다 더 북적북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어제는 주말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스타워즈가 상영이 되는 바람에 거의 길을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스타워즈 팀들, 이완 맥그리거, 나탈리 포츠만, 조지 루카스 감독들 레드카펫 올라가는 거를 보고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아주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칸 영화제 우리 영화 8편이 출품이 됐는데요. 한국 영화들에 대한 관심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문근영, 장동건 등 배우들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요. 예, 지금 올해 한국 영화가 많이 출품되는 관계로 거의 아시아 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영화가 아시아 영화를 대표하는 영화인 것처럼 한국 배우들도 뭐 부스에서든 마켓에서든 뭐 페스티벌에서든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아시아 팬들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뭐 장동건 씨 같은 경우도 공항에 도착하실 때부터 많은 팬들이 나와서 기다리시고, 이병헌 씨도 마찬가지시고요. 문근영 씨 같은 경우는 마켓 상영일 때 무대 인사를 해야 할 정도로 요청이 많았었어요. 예, 그리고 뭐 유승환 감독이 도착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배너 앞에서 사진을 찍어 달라는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김기덕 감독님의 활이랑 임상수 감독님의 그때 그 사람, 그 다음에 김지훈 감독님의 달콤한 인생이 세 편이 상영이 됐는데 현지 반응도 무척 좋고요. 저희가 점점 일을 하면서 뿌듯한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네요. 예, 그렇군요. 예, 필름 마켓 부스 상황도 궁금한데요. 특별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작품들도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한국 영화 감독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기 때문에 뭐 김기덕 감독님, 홍상수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 허진호 감독님 등 한국 거장 감독님이라고 칭해지는 분들의 작품이 아주 인기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한국 공포 영화는 언제나 세일 대상 1위처럼 아주 세계 각국에 잘 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칸 영화제 현지 마켓 부스에 있는 쇼이스트 손민경 팀장을 통해 자세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손민경 팀장, 예, 현지 소식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